저기요. 네? 사랑합니다. 라이브 뮤지션까지 같이 부르래. 아까 집에 가는 타이밍 어땠어? 아, 우리가 그 이론부터 하나씩 하나씩 한번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우리한테 이론을 좀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킹카 게이머 따라잡기 이론편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검증을 해보려고 해요. 둘 중에 하나요. 하나는 게임을 너무 잘하는 게이머예요. 역대급 재능충이에요. 게임을 너무 잘해가지고 모든 게임 캐리가 가능한 사람. 그리고 한 명은 그냥 잘생긴 게이머예요. 아, 너무 잘생겨. 아, 그냥. 맨날 PC방에서 데이트하는데 그냥 잘생겼어. 네. 그래서 얼굴만 보면 스트레스가 그냥 해소돼. 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자는 아이언 랭크인가요? 그냥 뭐 그냥 언랭이 언랭. 언랭. 언랭이 언랭. 아, 뭐야 언랭인데 PC방 데이트만 하자고. 그건 좀 그럴까? 어떻게 냉정하네. 아이언까지는 갈게요. 아이언. 그러면 게임 너무 잘하는 챌린저 문도 대 게임 아예 못하고 맨날 트롤만 하는 차은우. 문도 귀엽지 않아요? 네? 어? 아, 문도 귀엽게 생겼는데. 지금 수련수련님은 차 문도. 막 에 이렇게 하는 애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막 잠깐 문동 어떻게 한다고요? 에 이렇게 하는 애 아니에요? 에? 막 시카 들고 현아 밀고. 그럼 어떻게든 한번 골라보실래요? 어떻게 느낌이 됐으니까. 둘 중에는 1번. 1번이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냥 고민도 없어요? 네. 무조건 1번이에요? 일단 그럼 게임을 너무 잘하는 게임으로 갈게요. 오케이, 둘 다.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 아,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이름이 나와요. 아, 누구야? 평행세계, 평행세계. 평행세계의 게임 잘할 김성우예요. 게임에 대해 평소에 궁금한 걸 되게 자상하게 말해줘요. 항상 엄청 자상하게. 그리고 평소에 심지어 코딩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줘. 완전 이 형이네. 그리고 게임이 딱 막혔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해. 아, 그거는 이런 거야. 되게 자세하게 다 얘기해줘. Q평, R평, W평으로 해결할 수 있어. 완전 김성애 진짜. 완전. 평행세계의 김성애. 그리고 한쪽은 그냥 돈이 많은 게이머예요. 예를 들어 게임 시작하면 무조건 2천만 원 현재부터 딱 해. 그리고 PC방 가고 싶다 그러면 PC방을 사줘. 오빠 나 게임 좀 어려운데? 가졌어. 그리고 그냥 신용카드를 꺼냅니다. 아, 요런 쪽이에요? 이렇게 재수없게 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줬어. 주는 거예요. 사랑이 좋겠고. 근데 딱 줬어요. 그러면 어때요? 신앙이네. 이 둘 중에서는? 전자는 결혼을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 그만큼. 자상한 쪽이구나, 자상한 쪽. 김성애! 자상한 쪽이네.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와. 신앙님은? 전 2번이 조금 더. 현실파? 왜요? 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전문가. 전문가면은 게임 할 때 제가 너무 못하는 답답한 모습을 보고 옆에서 못 참고 막 이렇게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러면서 막 힘들어 하. 아니 엄청 자상해. 자상해. 그렇게 안 해요. 예. 엄청 자상하게. 자상하게. 못하더라도 네야 거기서는 부시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부시 안으로. 근데 자상한 것도 맨날 들으면 약간 A와 B가 확실하네요. 자 여기서 갈라졌어요 약간. 이건 좀 나눠지는 상황이고 그 다음 갈게요. 세 번째는 내유 외강 허세형 게이머예요. 첫 번째 왼쪽은 그러니까 입은 굉장히 험한데 속이 엄청 여려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내가 뭐 가지고 싶다고 하면 야이씨 이렇게 해놓고 다음날 구해놔요. 그리고 나랑 비슷해. 그것 때문에 심지어 밤잠을 설쳤어. 얘가 막 밤잠 설치고 근데 다음날은 아, 오늘 컨디션 좋은데? 막 이러고 있어. 막 여기 다크서클 잔뜩 있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평행세계의 매너남 판타지 속 왕자님 성승원이에요. 아 옌병. 그러니까 평행세계야 평행세계. 옌승원? 매너에게 이름이 있다면 성승원 매너의 화신이에요. 게임에다 막히면 옆에서 깰 때까지 응원해줘요. 내가 만약 약간 별론데? 아 이거 좀 별론 것 같은데? 자상해. 매너야. 매너 그 자체. 자상해. 매너 그 자체. 오른쪽은 그냥 완전 매너 쪽. 왼쪽은? 츤데레. 츤데레. 약간 그쪽. 둘 중에 왼쪽 A, 오른쪽 B. A. A? 오케이. 너예요? 네. 나 저도 약간 고민 좀요. A 왜 A예요? 약간 근데 A 형이 요즘 유행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약간 츤데레 스타일. 약간 침착맨님 같은. 맞아. 그런 느낌. 약간 단짠단짠이 있어야 전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다. 왼쪽은 그러고 오른쪽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달달하기만 한 거니까. 오른쪽도 그럴 수 좋아요. 있으니까. 단짠단짠은 완전 난데. 단짠단짠. 너 은근 너 이입한다? 회사도. 그렇고. SM이고. 네. SM. 야, 누가 이렇게 크게 웃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셨어요? 저는 B요. 아, B쪽? 네. 승헌 형 쪽? 스윗한 네. 쪽으로? 왜요? 약간 A는 그래도 너무 속이 매우 여린 게 살짝. 맞아. 네. 그거보다 속 심지가 꽉 있지만. 에이, 본인 나왔다고. 왜? 심지가 꽉 있다며. 심지가 꽉 있고. 심지가. 스윗하게 가서 이제 매너 있게 원하는 대로 내 여자친구에게 방향성을 그럼 뭐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맞아. 심지가 있으면. 약간 저런 느낌이죠. 제가 예를 들어 게임하다가 야야 수련아 야야야 너 그냥 게임하지 마. 하지마 꺼! 이러고 껐어요. 화나서 껐다가 좀 더 전화해서 뭐하냐 밥 먹었냐? 이러고 밥이나 먹자 해서 나와서 밥 먹으면서 막 또 잘 해주고 그리고 들어가 이렇게 뒤에서 챙겨주는 스타일. B는 너무 노골적으로 앞에서 그래
너 이상하다. 자기 잘하고. 아니 네가 여, 야 네가 말을 이상하게 하잖아. 그럼 내가 이를 표현해 볼까? 처음에 이래. 야 게임 꺼, 게임 꺼. 그다음 전화하기 전에 어떻게 하지? 오씨, 내가 여자친구 말 너무 심하겠나 봐. 아니야. 엄청 웃다가. 완전 나네 나. 밥이나 먹을래? 이거. 저기 야 이게야. 네가 말하는. 삐는 이거야. 삐는 너무 과하게 앉으라고. 앉아. 딱 오 뭔지. 그래 그렇다 칠게. 그럼 A로 가죠. 오케이 A로 가자. 네. 그래 이 정도까지 좀 했으면 근데 알았어 너 해라. 아. 이 이상형 월드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셋이 두고. 이 다음은 너 나와. 뭐야? 봐봐 너 나와. 매력적이지. 난 왜 저런 거야? 경쟁 상대다. 이 다음은 그냥 김희철이에요. 뭐야, 지금 있는 그대로 있는 그냥 김희철. 그 대 내 전용 서포터 초식 게이머예요. 나만 바라보는 초식 게이머. 그리고 각종 RPG 할 때는 힐러나 탱커 서포터 포지션을 담당해줘요. 무조건 나만 케어해줘요. A는 저는 이제 B랑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게임하면서 다들 그래서 저보고 야발 아저씨 그러는데 저는 일단 굉장히 화가 많아서 게임하면서 욕을 엄청 많이 하긴 해요. 아 골라주세요. A 아니면 B. B로 하기로 했어. 아 B로 두 분? 아, 두 분 B로 가실 거예요? 그래 집으로 가세요 그냥. 일단 B. 그러면 야 맘 상하지 말고 앞에 너 비슷한 게 또 있었어. 그러니까 있어. 앉아보죠. 아까 전에 게임을 너무 잘하는 게이머 그냥 잘생긴 게이머에서 게임을 너무 잘하는 게이머로 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성애하고 돈 많은 게이머 갈렸잖아요. 두 분이 의견을 합쳐줘야 돼. 김성애 아니면 돈 많은. 김성애냐 돈이냐 하나는 선택해 주십시오. 자상하게. 근데 김성애님도 돈 많잖아. 그러니까. 비주얼 만들지. 아니야 근데 평행 세계에서는 자상해요 그냥. 그러면 김성애 씨로. 4강 1경기는 게임을 너무 잘하는 게이머와 평행세계의 게임 잘할 김성애.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김성애. 저는 게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토론 좀 하세요 두 분이. 하셔야겠네 이거는. 왜? 왜 김성애인데? 근데 게임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사회성 없고 그냥 너한테 이걸 왜 못하지? 계속 그래. 그래도 멋있을 것 같아. 게임을 잘하면. 게임 못하는데 이걸 왜 못하지? 하면 재수 없는데 게임 솔직히 제일 잘하는데 그러면 괜찮지. 자기 게임 잘하는 걸로 자꾸 부심부려. 부심 부려도 돼 잘하니까. 썬더.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요? 게임만 잘하면? 그럼 너 자고 있는데 나 챌린저니까 네가 고기 좀 구워와. 그러면 안 되지. 오 팬다 페라. 챌린저로 하자. 왜냐면 성인님이 뭔가 여사친 전여친 많을 것 같아. 그러면 게임을 너무 잘하는 게이머가 일단 선발이 됐어요. 그럼 나중에 4강 두 번째 경기 내유회강 허세형 게이머하고 내 전용 서포터 초식 게이머. 챌린저랑 초식 아무무. 너는? 어렵다. 둘 다 약간 근데 좀 멘탈이 약할 것 같아가지고. 맞아. 나는 B가 나온 거. 서포터 초식 게이머로. A는 약간 욕을 심하게 할 것 같아. 왜냐면 게임하면서 욕하면 욕이 심해지니까. 저 완전 심하게 해요. 막 부모도 찾고 그래요? 아이 사람을 궁금해서. 사람을 뭘로 봅니까? 우리 부모님이 방송 나가고 있는데. 그럼 여기 이 둘. 결승전? 챌린저 대 다 맞춰주는 초식 게이머. 어렵다. 그러니까 왼쪽은 내가 빛나진 않아 게임에선. 근데 오른쪽은 내가 빛나.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의 꼬리랑 메뚜기의 머리. 메뚜기까지 뱀이 아니라? 뱀도 아니야? 아니고 메뚜기. 용도 뱀이네. 난 괜찮아 용의 꼬리도. 나도 용의 꼬리. 메뚜기 머리 왼쪽이에요? 네. 게임 너무 잘하는 게이머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게임 너무 잘하는 게이머가 이상형으로 뽑혔다고요. 이게 뭐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앞으로 게임을 열심히 하면. 게임 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 셋이 바로 PC방 가는 거 아니야? 끝나고? 사이버리아 가가지고 사이버리아 오랜만에 요즘 없어? 제가 이제 이론을 좀 들어봤으니까 두 분의 토론을 통해서 뭐가 포커스인지도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전편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전편 연기가 약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이것도 강요되는 이상형인가? 아니야 이건 그렇진 않아요. 여기는 그 제작진이 한 상황을 줄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셋이 쓸 거예요. 그 중에서 야 이게 맞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래도 가깝다 그걸 두 분이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걸 또 의견 맞춰야 되나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틀어놓고 오셨네. 이건 상관없어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동네 단골 PC방에 도착한 당신 오늘은 유독 사람이 많았다. 자리가 딱 두 개 남아있어 당신은 기분 좋게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에 당신 옆자리로 당신의 이상형과 너무도 가까운 그녀가 앉게 되는데 당신은 게임에 집중도 못하고 그녀를 흘깃흘깃 보았다. 그때 그녀의 컴퓨터에는 PC방 시간이 5분 남았다는 알림이 울리고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은 당신의 첫마디는 무엇일까요? 어려운 문제다. 형도. 나도 할게 이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완전 이상형인 거죠. 평생의 이상형. 평생. 뭐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런 개드립치기 없게. 없어 나 진짜 진심으로 할 거야. 진심으로 하고. 진실로 할 수 있는 얘기를. 나 진짜 진실로. 예? 네? 진심으로. 진작에 하셔야 돼요. 자 됐어. 정답 그만 이제 해야 돼 이제. 오케이. 이제 나중에는 말로 하자. 그리고 우리가 그냥 연기로 고스란히 하자.
어 연기하자. 재밌겠다. 가운데 연기존으로 할까? 어. 가운데 연기존. 옆 사람. 연기존. 연기존. 야 좋다. 한번 갈래? 저기요. 네? 사랑합니다. 아 형 사랑합니다. 어. 아 형 결혼해서 김한자야. 맞아. 진심을 담아서 해야지. 너 나. 저는 그냥 이름을 먼저 얘기하는 게 예인 것 같아. 아 이 형 너무 이름빨. 저 네, 안녕하세요 성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마젠타요. 먹을 거 좀 사실 좀 준비해왔는데 사실 이게 딴 게 아니라 아까 보고 있는데 다른 말씀을 드리기가 좀 너무 죄송해가지고 일단 이름부터 좀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네. 괜찮으시면 딴 걸 알아가는 과정을 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아, 티어에 대해서 티어에 대해서 알아가는 아~ 과정을 갖고 싶거든요. 어... 괜찮으십니까 혹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진심으로 이게 이렇게 나오면? 그럼 나도 해볼래. 여기다 대고 실례 좀 할게요. 여기다 대고. 너 시간 5분 남았어. 이러고 그냥 아 북대권이야 북대권. 어, 그냥 그리고 혼자 게임해. 넌 이미 죽어 있다. 그럼 또 이따가. 너 시간 끝나간다. 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의외성 있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 근데 잘 생각해봐라. 네 얼굴인 게 그게 가능한 거야. 그렇지. 내가 영... 해볼게. 내가. 아 형 왜 형 잘 생겼어? 봐봐. 시간 5분 남았다 너. 시간 5분 남았다. PC방 주인 같은데? 야 5분 남았으니까 나가란 얘기 아니야? 이런 느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우리 셋 중에 어떤 게 가장 나아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은? 자 한 명씩 다시. 자 시작. 사랑합니다. 2번. 너 5분 남았어. 3번 성수원입니다. 아 잠깐만 이 형은 너무 본인 맞아. 아니야 난 그냥 이름을 얘기할 거야. 나도 이른다. 어, 아 저 시간이 없으신데 저 국민은행 통장. 너 왜 그러냐. 이럴 거면 나도 이러지. 아니 그 얘기 아니라 이름으로 해야 돼. 이름으로 먼저 인사를 한다고. 이름으로 알아간다. 시작. 한 분씩 이 중에서 저는 이름 먼저 말한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군지 먼저 신분을 밝히는 거. 아 신분을 밝혀야 돼. 수련님은 저도 3번이 이제 그래! 맞아. 요거 트리플도 주시고. 맞아. 그러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민등록 등본 떼갖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때요? 신분 확실하게 증명되세요. 가끔씩 명함을 주시는 분들이 있긴 진짜로? 네. 근데 명함은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죠. 가짜일 수도 있어. 명함은 좀 느낌이 나도 명함은 많이 받았었으니까. 호스트 딱! 편집점! 자, 두 번째 한번 들어볼까요? 읽어주세요. 두 번째. 네. 그녀는 알고 보니 게임을 취미로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했다. 그녀는 갈고닦을 롤 실력을 당신 앞에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자신에게 탑을 픽한 그녀. 오, 탑. 라인전 내내 죽다가 최종 스코어 1킬 7데스 1어시스트. 하지만 미드라이너의 파멸적 캐리로 결국엔 승리를 쟁취해냈다. 묻어갔네. 게임을 끝낸 그녀의 말. 내 실력 어때? 당신의 대답은? 아 각자 안 써도 되겠다. 와, 이거 어렵다. 각자 개 트롤인 거야. 의도적인 트롤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트롤 수준이죠 이 정도면. 아니 옆으로 가셨어. 아 너 왜 나부터 시켜. 이거 어려운 건데. 형은 성은이 형 기혼자잖아. 아 기혼자가 뭔 상관이야. 기혼자 우선 문화가 있어 우리가. 형 반지도 빼고 왔네. 나 와, 원래 안 껴 반지. 원래 안 껴 원래. 와 오늘 반지 안 끼고 껴. 아 나 진짜 아 앞에 편들 다 돌려보세요. 내 반지 낀 편이 한 편이라도 있긴 있던가. 자 이런 남자입니다. 어떻게든 경쟁 상대 없애. 자 그럼 아 그냥 안 쓰고 가서 연기를 해. 연기로 하자 연기. 와, 바로 연기로 연기로 가자. 가자. 형은 내가 해줄게. 내가 여자 친구야. 내 실력 어때? 이렇게 해줄게. 아, 싫어 난 이쪽에 직사. 안돼 안돼 안돼. 가운데. 그럼 내가 앉을까? 아니야. 미안하다 야. 아, 야 오늘 참 미안하다. 아 날라다니네. 아, 참 미안하다. 어. 나도 모르게. 어. 자. 아 역시 우승. 내 실력 어때? 좀 잘하지. 어 자기야 일단 잘 들어봐. 탑의 기본이라는 거는 먼저 라인전에서 기세라는 게 중요해. 근데 지금 네 상대가 신지드였잖아. 그럴 땐 거리 조절을 하면서 일단 평탄시 가면서 라인 유지력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돼. 아까 집에 가는 타이밍 어땠어? 다시 복귀해봐. 그리고 집에 갔다 돌아올 때 왜 유체화를 쓰고 돌아와? 아... 어? 유체화는 전장에 빨리 돌아가는 그런 기능이 아니란 말이야. 반성할 거야? 아니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지 얼마 안 된 것과 다른 네 명에게 피해를 준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야. 어, 최고다. 튜토리얼에서 분명히 탑은 어떻게 플레이하라고 나와 있을 텐데. 그리고 내가 자기야 롤 인벤에서 탑의 기본 정신 보라고 했지. 그거 봤어 안 봤어? 아니 그래도 이겼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어?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야지 자기야. 그렇게 버스 타는 것밖에 안 되잖아. 대리라는 소리밖에 안 듣는다고. 난 이런 사람이랑 사귈 수 없어. 사귈 수 없어. 어 헤어졌어. 헤어졌어. 내가 먼저 찬다. 차이 괜찮아. 내가 찬 거다. 내가 찼어.
나 솔직하게 할게요. 내 실력 어때? 너 게임 못해. 수련실에 쪽으로 할게 그러면 내가 그래? 오케이 오케이. 네. 아, 나 실력 어때? 와, 나 지금 많이 놀랐다. 요즘 LCK 탑 트렌드가 171이거든. 나 KD 보고 깜짝 놀랐잖아. LCK 보는 줄 알았잖아. 아, 예술이다. 아, 내가 좀 하나? 그치 그치 그치. 나도 사실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야, 그냥 한번 같이 보러 가자. 팀 한번 보러 가자. 아, 너무 좋지. 아, 이 형은 본인 직업을 자꾸 이용한다니까, 여기다가. 갖고 있는 거 다 써야지, 마. 이름이랑 직종이 왜 나와? 여기 역할도 꼽는데. 아니, 나는 실제로 할 거야, 이렇게. 직종을 아이 형이. 아, 너도 춤춰, 임마. 아, 게임을 못했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는다고? 어? 여기서? 아니, 상대편한테 하시면 되잖아, 미안하다고. 아, 상대편한테. 어쨌든 그런 거지, 뭐. 아, 이렇게 또 웃으면은. 웃음이 나오냐, 지금? 그렇습니다. 자, 아, 두 분 형 셋 다 완전 다르다. 완전 너무 다르다. 겹치는 놈이 1도 아, 없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셋 중에서. 셋 중에서. 전 성현님으로. 아, 감사합니다. 아, 맞아 맞아. 짜세이. 아, 솔직히 진짜 웃었어요, 계속. 오. 성현님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상했는데? 아주 예상했는데? 아니, 만약에 진짜 남자친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 게임 못해. 어. 이러면. 어쩌라 이러면서 뺄 것 같아. 저 그렇게 좁게 짜끗게 날려면 무금으로 처리를 하시든가. 근데 나 너무 너무 쩌렁쩌렁하게 들리지 않았어? 오, 수련수련님은 이렇게. 어, 근데 아무래도 그 게임 내에서 하는 사람이 욕하는 것보다 남친이 욕하는 게 더 싫죠? 어, 이건 말도 안 돼. 자, 다음 사연 그럼 수련 씨가 읽어보세요. 그녀와의 100일. 당신은 그녀와의 100일을 깜빡하는 바람에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다. 어이구. 그녀는 당신에게 명품 지갑을 선물했고 당신은 그녀에게 사죄하며 지갑 사정이 안 좋아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어이구. 그런데 이틀 전 100만 원짜리 과금 아이템을 구매한 것을 그녀가 알게 되는데. 어이구. 그렇지. 토라진 그녀에게 당신은 어떻게 사죄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사죄해? 야, 이거. 야, 이... 아, 말달 키타산 뽑았네. 가차 심하게 돌렸나 본데? 심하, 아니 이 정도면 잘 뽑은 거야. 이 정도면 금손이야. 어. 자, 그럼 이거 아까 누구부터 했지? 이번엔 젠타로. 아, 젠타. 그래, 내가 사죄를 뭐 사과를 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어, 그렇긴 해.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 말달을 하는데 키타산이 나왔는데 이걸 안 뽑으면은 인권이 없는 거야.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고. 너 남자친구가 말달 들어가갖고 사람 취급 못 받으면 좋아? 이거 내가 사과할 일이야 결국? 다 얘기해봐, 또 뭐라 얘기해봐. 완전 재미적으로 갔구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근데 키타산 세일해서 산 거야? 아니야. 키타산이 런칭하자마자 사야 돼. 그래야 경쟁에서 안 뒤처질 아, 수 있어. 그럼 경쟁에서 이기면 뭐 받아? 뿌듯하지. 아. 어, 아니 내가 사회생활에서 질 수는 있어도 게임에서 질 수는 뭐 없잖아. 싶으면 질 수는 뭐 헤어지고 없잖아. 싶으면 헤어져 이래도 돼요, 편하게. 헤어질 내가 먼저 찼어. 나 헤어질 거야. 내가 먼저 찼어. 내가 먼저 찼어. 헤어져. 내가 먼저 얘 좀 받았어. 인기 나이네. 씨, 나 다 차고 다녀. 자, 다음 제가. 오빠 이거 뭐야? 오빠 이거 살 돈 있었어? 오빠만으로 안 되겠지 당연히. 당연히 안 되지. 100일인데. 아, 잠깐만. 선물 그러면. 수련아. 상상도 못했다. 수련아. 지옥이에요. 이거 오빠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꼭 갖고 자 너와 하나가 되길 바라면서 어 자 꼭 잘 어울린다. 야 되게 잘 어울려. 야 잘 나가는 날라리 같아. 잘 어울려. 어 수련아 자 어 자 오빠의 마음이야. 이게 정말 어 고마워. 이제 오빠랑 안 헤어질 거지? 알겠어 오빠. 오빠 마음이 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앞으로 잘할게. 200일 때는 다르게 해주길 바래. 어, 넘어가 주네. 자, 승원이 형 이거 어렵다. 자기야, 이거 뭐야? 어? 아니, 이거 왜 100만 원 나왔어? 이게 그 정말 놀랐지? 참 놀랐을 거야. 나도 굉장히 놀랐었는데 지금 이게 얼마인 줄 알아? 얼만데? 지금 경매장 살짝 봐봐. 어머, 지금 150까지 올랐네. 이게 무슨 돈일까? 비트코인? 젠타 돈이지. 아, 뭐야? 왜냐면 가증스러워. 내가 100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어. 내가 원래 100을 받았는데 양심 없이 이거 100만 원짜리 똑같이 돌려준다는 것 자체는 나는 내 자신을 허락하지 못해. 젠타는 허락해도 나는 허락하지 못해. 그래서 어디서 이 돈을 불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이런 것도 이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괜찮아요. 완전 이런. 오케이. 이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세다, 승원이 형. 돈 앞에 장사 없지. 자, 한 분씩 젠타님부터. 전 불려준 거. 아, 저 너무 세. 너무 치트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련 씨. 저도 불려준 거. 야, 내가 그렇게 됐어, 고생을 했는데. 야, 앞머리 됐어, 임마. 야, 어?
이 앞머리가 어디다 쓰냐? 아니, 명품 지갑이랑 앞머리는 조금. 그죠? 야, 나 지금까지 한 표도 안 나왔어. 재미를 챙기셨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대신에. 다음 읽어주세요, 다음. 그녀와 처음으로 만난 날, 함께 시작한 RPG 게임. 당신과 그녀는 서로 노력한 끝에 최종 컨텐츠인 레이드 컨텐츠에 도달했다. 하지만 레이드 컨텐츠에 도전하며 당신의 잦은 실수로 12시간 넘게 트라이를 하게 되는데 그녀는 울먹이며 나 게임에는 재능이 없나 봐 라고 하는데 당신은 그녀를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성우야 가자! 아, 또 다음 주에요? 이야 진짜 어렵다. 나 게임엔 재능이 없나 봐. 그래 보여. 그러니까 이거는 바닥을 피하는 게임 이런 걸로는 안 돼. 돈으로 돈 찍누가 되는 게임으로 가자. 같이 리니지로 가자. 시레나. 리니지? 아니 우리 12시간 했는데 이거 못 깨도 괜찮겠어? 괜찮아. 리니지에서는 딱 1200만이면 이 1분 내에 잡을 수 있어. 오빠 1200만원 있어? 그러면 지금 방 빼면 되지. 얼마든지 가능해. 고시원에서 둘이서 오붓하게 살면서 설명파 역시 지식백과 안타라스도 잡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싫어. 왜? 내가 먼저 쳤어. 야 오늘 세 번이나 쳤어. 짱이다 이거. 무영각이야 무영각. 자 그럼 형 이번에 내볼까? 나 게임엔 재능이 없나 봐. 근데 내 마음을 뺏는 게임엔 재능이 없어. 저도 난 상상도 못했어. 난 사실 자기하고 여기 고작 해봤자 뭐 한 6시간 있을 줄 알았는데 12시간이나 같이 있었잖아. 재능 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약간 이 형은 개그파, 로맨틱파, 약간 막가파인데 나 게임에는 재능이 없나 봐. 난 참 여자친구 운이 없나 봐. 뭐라고? 그렇게 못했어? 앞으로 게임 접어. 그럼 어떡해? 알아서 해. 아니 잠깐! 아 진짜 할 얘기가 없어! 자 우리 셋 중에! 아 어렵다. 이게 어려워요? 어렵다고? 약간 어려워? 나 같은 나쁜 남자한테 끌린 것 같은데 둘 다? 나쁜 남자 스타일이구나. 자 누구 셋 중에? 너가 먼저 말해줘. 아 나는 난 성애님. 아 사랑합니다. 자 마젠타님의 선택은? 너무 두 분이 살짝 그 많이 봐왔던 스타일이라가지고 김희철님으로 하더라고. 아, 아 이제 안 통하네 이제 안 통하네. 약간 이제 반전 재미가 있어가지고. 오케이. 아 근데 이렇게 연애를 했어야 되는구나 내가 처음에. 결혼까지 한 사람이 무슨 말이야. 야 역시 결혼한 사람 다르구나. 야 최종 결과 잠깐만. 야 김희철 1점으로 끝나면 이거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잖아. 심지어 그 1점도 어거지로 줬어. 아니 왜? 이렇게 하고 1점 받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 그럴 수 있네. 여자한테 욕 다 해놓고 막. 아 원래 1점도 안 주겠다였던 거구나 원래. 아니 그거 아닌데 막 뭐 야발련아 뭐 죽어라. 아 제가 미안해 내가 언제 야발련이라고. 아니 큰일 날 소리 하네 내가 언제 야발련. 아니 이거 편집 다 되는 거라서 안 나가. 그러니까 그건 좀 심하네. 아유 야 이상한 거 했어. 그런 쪽으로 안 했어. 아이고 좀 심하네. 제가 그동안 방송을 아무 일 무탈하게 했는데 오늘 이제 비로소 은퇴 각을 잡았군요. 네, 여러분 제가 정자 있고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자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 제가 1등입니다! 와 야, 이거 박수 쳐주기 쉽은데? 아니 이게 아, 느끼한 게 좋아요 그렇게? 아 느끼한 걸 좋아하는구나. 느끼한 걸 좋아한다기보다 두 분이 너무 차가우시죠? 맞아요. 내가? 한 명은 뭐 욕하시고 한 명은 그 뭐 먼저 차고 막 공중 제비하고 막 그러시는데 정상이 가장 좋은 거야.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자리 바꿔갖고 엔딩을 한번 쳐볼까요? 아 엔딩이야? 아 왜? 아, 미안해. 오늘 4집은 아니었어? 아 대본이 끝났어 벌써. 야 진짜 야, 이렇게 시간이 잘 간다고? 자 이렇게 해서 아 저희 게임으로 정말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갔네요. 네 소감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엄청 긴장했었는데 다들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서 감사했고 근데 제가 예상한 거는 다들 좀 점잖게 하실 줄 알았거든요. 아, 평소엔 그래요. 이게 유튜브 영상에서도 좀 점잖고 그래가지고 점잖은 게 없었을 텐데요 시즌1 때 나름 점잖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텐션 좋으시고 재밌었어요 진짜.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 우리 수련님 아 저도 긴장 정말 많이 했는데 긴장 안 되게 분위기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게임 브로 앞으로도 열심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그 사실은 그 게임 브로그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진작에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1점 받은 나는 요거 트리플이나 쳐먹어야지. 사실 1등한 저도 요거 트리플 먹을 거예요. 예. 야 견과류가 이게 그 DHA가 들어있진 않죠? 근데 하여튼 머리가 그렇게 좋아질 수도 있진 않나? 견과류 먹으면? 있을 거야. 그렇죠. 아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레전드와 함께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게임 브록을 조댓꾸로 사랑해 주십시오. 조댓꾸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맛있다 형 이거. 맛있다. 아 이거 요거트에 붙어 있는 거네. 그냥 생 그게 아니라. 그래서 지난번 그냥 그게 아니라서 젤리 같은 게 들어있어. 맛있다. 엄청 맛있어요. 어떠세요? 약간 달달하고 고소한 게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술안주로 최고인데? 맛있어요. 그죠? 응. 원래 진짜 맛있으면 말없이 먹는 거예요. 약간 게임하다가 옆에 놓고 이렇게 하면서 먹으면 딱 좋을 듯? 두 분 한 씩 드셨으니까 계산하고 가라. 두 개 먹었는데 저. 돈 내 그럼 하나 100만 원이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